학습 부재는 대책 자문위원회 서울시 결정에 이게 저는 이 수준 별수 팔 때 초창기부터 영어과는 수준 별수를 했거든요. 그때 늘 C반 하반을 맡았어요. 왜냐하면 하반에 사실은 돌봄과 치유가 필요한 애들이 하반에 있거든요. 그런데 그거를 그냥 공부 못하는 애들이라고 해서 기간제 선생님 들여버리고 신규 선생님 들여버리면 오히려 교직을 준비하는 선생님들이 상처를 받을까 봐 나이가 먹었다는 제가 책임을 맡았고 거기서 아 공부 못하는 애들의 특징을 알게 된 거예요. 오늘 그 말씀을 드리고 이게 된 거예요.